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3월 26일 밤 8시 30분입니다. 저희 조갑제닷컴에서 일주 전에 출간한 나는 대한민국 검사였다. 누가 노무현을 죽였나? 전 대검 중수부장 이인규 변호사의 이 책이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일주일도 안 됐는데 서점에 나간 걸 기준으로 하면은 지금 베스트셀러 리스트에 올라 있습니다. 이 책은 532페이지가 되는 그 내용으로서는 상당히 딱딱하지만 읽으면은 마치 추리소설처럼 단숨에 밤을 새워 다 읽었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온라인 서점에 들어가서 이 책을 읽고 남긴 독후감을 점검을 하면은 상당히 재밌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Yes 24 블로그에 올라 있는 독후감 하나를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나는 대한민국 검사였다. 그래서 남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독자가 남긴 글인데 독자 이름은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다. 내용이 하도 좋아서 제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이 책은 이인규 검사의 회고록이다. 이 책을 사서 읽은 분의 독후감입니다. 처음 앞부분은 그야말로 자신의 회고록이지만 뒷부분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기록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에 대한 1차 사료이고 매우 신빙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파장을 일으킨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다. 민주주의 국가에는 성역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성역이 만들어지고 있다. 5.18 성역, 노무현 성역, 세월호 성역, 대통령 탄핵 성역 등등. 그리고 유시민 같은 사람은 이 성역을 지키기 위하여 대안적 진실이라는 개념을 내놓기도 한다. 그리고 대안적인 진실이 궁색해지면은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묵시적 뇌물이라는 판결, 이재명 판결 때 소극적 거짓말 등과 같이 어느 혼란을 유발한다. 뇌물에 묵시적인 것이 어디 있고 명시적인 것이 어디 있으며 소극적 거짓말과 적극적 거짓말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결국 진실도 없고 뇌물도 없고 거짓말도 없는 것이다. 일단 대안적인 것을 포장해서 대중을 현혹하고 그게 어려우면 그 안에서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서 사실이라는 것을 해체하는 것이다. 결국 10만이 할 수 있는 것을 소수 선동자나 권력자가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이 책은 매우 유용하다. 이 책의 주제는 한마디로 정리하면 사실보다 위대한 진실은 없다이다. 점점 사실이 없어지고 이념만 횡행하는 대한민국 사회에 매우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제가 최근에 읽어본 서평 중에서 최고의 서평입니다. 여기는 정확한 분석도 있고 아주 멋진 글솜씨 표현력이 있으며 명언이 있습니다.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서 사실을 해체한다. 사실을 해체한다. 지금 이재명, 문재인, 유시민 한국의 이 좌파 세력들이 수십 년 동안 해온 것이 사실을 해체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을 해체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대안적 사실이라는 걸 또 만들어냅니다. 대안적 사실이라는 그 말 자체가 거짓말인데 거짓말을 대안적 사실이라고 합니다. 그 대안적인 것은 뭐냐? 사실은 존재하는데 그것을 부정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사실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은 이게 사실이다 하면서 이걸 가지고 요리조리 말장난하고 해가지고 물타기하고 해가지고 끈질기게
사실을 공격해가지고 사실을 죽여버리고 대안적 사실이 주인공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노무현의 죽음이죠. 노무현의 죽음은 간단하지 않습니까? 수사를 받다가 계속 변명을 해 가다가 그게 검찰 수사로 하나씩 하나씩 뒤집어지고 그리고 부인한테 상당 부분을 전가를 했는데 그게 또 검찰 수사로 들통이 나고 결국은 외국에 가 있는 아들에게 집을 사주기 위해서 140만 달러를 박영차로부터 받았다는 것이 밝혀지고 이렇게 되니까 경향신문, 뭐 미디어오늘 또는 한겨레 같은 이른바 진보 언론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저주하고 마지막에는 문재인 변호사도 일주일 동안 곁에 나타나지 않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막다른 골목에 몰려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것이 이게 사실입니다. 이게 사실관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체하기 위해서는 정치검사가 필요한 거죠. 정치검사가 정치적 수사를 했다. 그래서 누가 노무현을 죽였나? 검찰이 죽였다. 수사 책임자 이인규가 죽였다. 이럴 땐 거 아닙니까? 지난 14년 동안 이런 대안적 사실에 대해서 이인규 수사 책임자가 14년 동안 침묵하고 있다가 이 책을 냈습니다. 대안적 사실에 대한 사실의 반격이 시작된 거죠. 바로 그 점을 이분이 아주 날카롭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대안적인 것을 포장해서 대중을 현혹하고 그게 어려우면 그 안에서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서 사실이라는 것을 해체하는 것이다. 결국 10만이 할 수 있는 것을 소수 선동자나 권력자가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다. 이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사실은 신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신도 하나님도 사실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사실은 위대한 겁니다. 여기 이인규 변호사가 명언을 하나 남겼는데 사실보다 위대한 진실은 없다는 겁니다. 진실 진실하지만 그게 결국 사실과 연관되는 거죠. 사실과 진실의 차이는 뭐냐? 사실은 단편적인 것이지만 진실은 단편적인 것을 모아서 종합해가지고 어떤 문제의 종합적인 모습, 진상이죠. 그걸 드러내는 것을 우리가 진실이라고 그럽니다. 팩트는 사실이고 트루스는 진실입니다. 그러나 그 진실은 사실에 기초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보다 위대한 진실은 없다. 에 대해서 이 독자 한 분이 이런 멋진 평가를 내렸습니다. 이 책에 대해서 반론이 들어올 때마다 저는 이 책 등 뒤에 있는 이인규 변호사의 주장을 소개를 합니다. 기자들이 전화 오면은 책 등에 이미 이인규 변호사가 왜 이 책을 썼느냐, 아니 왜 이 책을 쓸 수밖에 없었느냐 하는 것을 요약해서 써놓았으니까 그것을 참고하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이걸 우리 출판하는 사람들이 표삼이라고 부릅니다만 표삼에는 말 못할 사정을 틀어놓은 부분도 있습니다. 제목이 좌표찍기입니다. 내가 2017년 8월 미국으로 출국하자 좌파 인사들은 나에게 도망자 프레임을 씌웠다. 대한민국 어떤 기관에서도 나를 피의자로 입건한 사실이 없으며 피의자나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그들은 인터넷에 수배전단을 만들어 뿌리는 등 온갖 모욕을 주었다. 미국에 사는 좌파 인사들은 내가 식당에서 가족과 식사하는 장면을 몰래 찍어 한국 언론에 제보하고 국내 좌파 언론 매체는 물론 민주당 국회의원까지 나서서 나를 도망자로 몰아갔다. 일부 미국 내 극렬 좌파들은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안 현관문 앞까지 들어와 인증샷을 찍어 인터넷에 올리거나
아파트 앞에서 논두렁 시계로 노무현을 죽음으로 내몰았다. 한국으로 돌아가서 수사를 받으라는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렸다. 나나로 모자랐던지 미국에 유학 중인 딸의 신상 처리를 하고 페이스북에 살인자의 딸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인 대가로 공부하는 것임을 명심하라는 댓글을 남기기도 했다. 이러한 광기에 찬 행동들은 문재인 변호사가 운명에서, 운명은 자서전입니다. 말투는 공손했으나 태도엔 오만함과 거만함이 가득 묻어 있었다고 나에 대해 소위 좌표를 찍은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여기 독후평을 쓴 분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언젠가 우리 주변에는 그 수많은 성역이 만들어지고 있다. 5.18 성역, 노무현 성역, 세월호 성역, 대통령 탄핵 성역 등등. 그리고 유시민 같은 사람은 이 성역을 지키기 위하여 대안적 진실이라는 개념을 내놓기도 한다. 성역이 있으면은 그 민주국가가 아니죠. 성역이 있으면은 그거는 신정국가죠. 성역은 말 그대로 그 안에 하느님이 있다는 겁니다. 노무현 성역 하면은 노무현은 건드려서는 안 되는 존재, 신적 존재로 만드는 거죠. 5.18 성역 하면은 5.18 광주는 건드려서는 안 되는 신성한 것이 되는 겁니다. 신성한 것이 있으면 민주주의 국가, 민주주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나는 대한민국 검사였다는 이 책은 성역이 되려고 하는, 신격화 되려고 하는 노무현 성역을 해체하는 그런 효과를 아마 갖게 될 것이고 문재인의 위선을 벗기게 될 것입니다. 이 책에 있는 절묘한 표현, 문재인은 노무현의 죽음 위에 거짓의 재단을 쌓아서 정치를 했다. 그 결과로 대통령이 되었다. 성역 없는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나는 대한민국 검사였다. 누가 노무현을 죽였나? 라는 이 책을 쓴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은 성역에 도전하는 진정한 민주투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성역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